어제 내가 들어가자 그랬는데 스투시에서 너가 1시간 기다리자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픈 1시간 거야. 미달했어. 휴가를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? 집에는 쉬고 원숭이실 들어갈 수 있고. 근데 사람이 좀 많긴 하겠다. 일부러 주말 피한 건데. 주말 피했는데 부활절이야. 그래서 오늘 일정을 설명해 주세요. 오늘의 일정은 파리 바깥으로 나가서 노르망디 쪽으로 가는 일정이에요. 투어를 신청을 해놨고, 지베르니, 그리고 어디지? 그 바닷가 마을? 몽생미셸까지 야경 투어까지 하고 나왔고. 나 그거 오늘 컷안할 거예요. 안할 거야? 아, 화장실 차에서 가서 화장실 가서 줄게요. 내가 줄까 봐? 화장실 약간 그 제가 소방관이라서. 그래. 컨은 나만 하지 뭐. 아무튼 오늘은 몽생미셸 갑니다. 여기는 트로카데로 광장입니다. 지금 트로카데로 광장 앞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오늘 좀 걸어가지고 왔어요. 오늘도 에펠탑을 지나왔습니다. 아, 트로카데로 광장 올라왔는데 개 힘드네. 몽마르트 어떻게 가냐? 지금 아침 일찍인데 이렇게 웨딩 스냅사진 이런 거 찍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사람이 그나마 없는 시간이어가지고 지금 온것 같은데. 다 왔네, 여기. 맞아. 여기에 이제 작은 기념품 샵이 하나 있어요. 제가 딱 지나가면서 알려드릴 건데. 여기는 앞에 있는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북카페입니다. 지금 30분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15분. 15분이면 충분히 에스프레소 먹고 나갈 수도 있지. 맹고 초콜라. 야, 어디 가서 에스프레소 처음 먹어. 따뜻해? 아니, 차갑지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도착했을 때 해가 떠가지고 설레는 마음에 겉옷을 안 입고 갔더니 좀 추웠어요. 바로 손절. 엄청 우리 막 예뻐. 엄청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그 중세 유럽. 예쁘다 예쁘다.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예뻐. 응, 여기 예뻐. 그렇습니다. 내가 예쁘다고. 아시들고요.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사과 지들
발효한 술이에요. 앞에 있는 잔 한 잔씩 잡아주시고 내려놓으실 때 섞이지 않게 내려놓아주세요. 어떻게 하죠 프랑스는? 그건 몰라요. 아이콘택 하면서. 아 진짜요? 눈을 꼭 마주쳐야 돼. 안 그러면 잴 수가 없다고. 맛있어요. 저도요. 오소망주 지역이 카라멜이 되게 유명하대요. 카라멜 잼도 엄청 사줘요. 여기라 그랬지? 선생님 잠깐만. 밖에서 앉아서 먹어. 난 파파고 없이 여행 못 다닙니다. 영어도 영어 메뉴판이어도 나는 빨리 주문을 하고 싶은데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게 맞나? 이러기 싫다고. 네, 여기서 뭐 한국인들이 맛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메뉴들을 다 시켰고 가이드분도 이게 맛있다 그랬으니까. 지금 35분 남았다. 36분. 아마 나올 거야 빨리. 그거밖에 안 남았어. 1시 반까지 오라 했죠. 지금 1시야? 생각보다 엄청 빨리 나왔어. 난 진짜 너무 허겁지겁 먹을까봐 조금 걱정했네. 해가 쨍해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다. 아 너무 쨍쨍한데 이거 약간 더움. 터질 것 같아. 그치 약간 덥지. 지금 집합 시간 10분 남았는데 젤라또 사겠다고 지금 발이 안 보이게 뛰고 있습니다. 아, 안 먹을 거야. 한 입만 뺏어 먹을게. 겁나게 빠르네. 젤라또 집을 정복하고 돌아가는 저 모습이 흡사 나폴레옹 같은 프랑스에 잘 어울리는 여자야. 아 여기 도시가 예뻐서 몽플레르에 시간이 한 시간만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. 근데 그러다가 몽생미셸 입장을 못하면 이제 큰 난리가 나는 거라. 예플레옹. 갔다가 마그네틱도 하나 사고 나왔습니다. 추워 제일 들어 따뜻한 시를 웃어야 돼. 어? 좀 더 물어야 돼? 아 내가 지금 차려봤는데 아직 안 들렸어. 몽생미셸 뷰포인트로 이동하는 중입니다.
가이드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심심하지 않네요. 네. 오, 아이콘데. 볼 맞대주세요. 아, 뭐야? 자연스러워.